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하늘에서 얼음이 미친 듯이 쏟아져요 이거. 와 장난 아니다.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어. 와 돌이 막 쓸려 내려오고 막 돌에. 홍수다 홍수. 돌이 막 쓸려 내려와가지고 온통 한 가닥 돌이에요 돌. 와 강하고 산에서 유실돼서 막 돌이 돌들이 막 도로에 쫙 깔렸어요. 물하고 비 좀만 더 왔으면 진짜 도로 통제됐겠는데요. 강하고 수위가 똑같아요 도로 높이가. 그러니까 도로에 물이 찰 수밖에 없죠. 오늘 아침에 여기 폭우가 엄청 내렸거든요. 강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이 물보라가. 야, 와, 와, 너무 예쁘다. 그 이 친구. 이렇게 찍어드릴까요? 아니, 제가 연락을 주시자마자 저희 채널에 공고를 했어요. 아~ 이런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이제 떠돌이 개로 있다가 네네. 발견이 돼서 잠깐 임시 보호 해주셨는데, 혹시 왜 제가 공고를 했냐면, 제가 한 달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얘랑 인상 차이가 비슷한 애를 요 근처에서 잊어버렸다고. 저한테, 왜냐면 또 얘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가 바강간천길 중간에서 발견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쇼츠 영상을 올렸죠. 제가 이마에 상처가 있는 애였어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 잃어버렸다 강아지를. 네네네. 이 근처에서. 근데 가슴에 흰 털이 있고 검은색이다. 네, 병원 갔다 오니까 3개월에서 4개월 추정이고 수컷. 3개월에서 4개월이요? 유치 아들이. 나온 지는 한 일주일 됐는데 여기 저희 농막 앞에서 발견된 거는 월요일. 농막이 날. 어디죠? 요거 요거. 아, 저 농막 앞에 있었어요. 얘가 비 엄청 쏟아지던 날. 맞아요. 거기에 있었어요. 비 쏟아지던 날이요? 아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하니까 그냥 없겠지 했는데 다음 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하루 지나도요? 하루 지나도. 그리고 저희는 여기 펜션 일해야 되니까 일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인 것처럼 저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 끝나면 오고 자, 그러니까 일 끝난 줄 알고 얘가 놀아달라고 오고. 아 똑똑하네. 똑똑해요. 그러니까 뭐 오지 말라고 하면은 안 오고 이미 얘가 캔넬에도 그냥 얌전히 들어가고 차에도 그냥 얌전히 있고 사람손을... 씻겨도 얌전하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임시보호가 지금 이틀째인데 배변패드 쉬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르다가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잘할 리가 없잖아요. 배변패드. 경계심도 없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낯도 안 가리고. 근데 제가 이 사장 부부세요? 네. 아 혹시 사장님 부부는 이 친구를 이제 계속 키울 저기 의향은 없으시고?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뭐 보호센터에다가 먼저 일단 신고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물병원 사장님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러고.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칩도 없대요 애기여갖고. 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인 등록을 하거나 뭐 중성화 수술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칩을 할 텐데. 근처에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아니면은 얘 사진을 올려보면 혹시 원래 주인분이 뭐? 아 제가 하필루필이라는 유튜버 채널에 제가 바로 그냥 사진을 쫙 올렸어요. 그리고 얘 이제 혹시 잃어버리신 분 계시나 이러면 연락 달라고. 그 연락 주시자마자 바로 제가 게시글을 3개나 올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연락 주신 그 강한 느낌이, 그래서 얘 주인이 있으면 찾아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얘가 뭔가 털도 이렇게 윤기가 너무 잘잘잘잘 되는 거예요. 처음 발견됐을 때도 막 지저분한 거 그러진 않았어요.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친구. 아 제가 저기 떠돌이 개가 낳은 새끼 강아지가 6마리 있었는데 그 중에 4마리가 행방불명 됐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색깔이 갈색에 검은색이 섞여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새끼는 아니네요. 데리고 있는 동안 봤는데 굉장히 용이에요. 아. 순하고.
그렇게 커질 애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짖고 아, 한 번도 낑낑거리질 않았어요. 아 그래요? 짖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낑낑도 안 하고. 짖는 소리를 아직 못 들었어요. 아, 너무 예쁘네. 아. 입장이라 계속 웃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사장님 부부를 이렇게 얘가 왜 고양이는 간택한다 그러잖아요 길고양이가. 지금 사장님 커플을 이 친구가 주인으로 이렇게 택한 거 아닌지 몰라요? 저희한테만 배를 누워보래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저기서 안 떠나는 것도 그렇고 왜 그 강아지도 고양이도 주인을 선택한다는데. 저도 살면서 이런 게 처음이라서. 아 그래서 저 약간 놀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연락을 하셨군요. 윤희석 기념관에서 또 저를 알려주셔가지고. 네. 혹시나 아시나 싶어서. 병원도 바로 갔다 오고. 아 하긴 혹시나 주인이 있으면은 그냥 키우면 그러니까. 집도 있을 것 같고 예. 건강 상태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항문도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고. 아 병원에서는 이제 건강 상태도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칩은 없고. 얘가 보호센터를 예. 만약에 저희가 등록을 하면은 아 근데 제가 그 보호센터가 굉장히 그 걱정이 되는 게 네. 요즘에는 보호센터에서 이제 안락사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잘 안 보내려 그래요. 그냥 주변에서 주변에 좋은 주인을 찾아주거나 예 왜냐면은 저 보호센터에 강아지 개가 막 넘치니까 안락사를 시켜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안락산다고 생각하면은 안 보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좀 보호센터를 잘 못 보내요. 근데 신고만 해놓고 저희가 임시보호로 예. 바로 데리고 오거나 이렇게도 되나요? 그런 건 가서 여쭤봐야 될까요? 근데 신고를 하면 네. 데려갈 거예요. 아마 신고를 하면은. 그렇죠. 되게 그래서 웬만하면 보호센터에 이제 신고를 많이 안 하는데. 그냥 저희보다 더 좋은 주인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여건 고려해가지고 되게 신중하게 입양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병원 가 보니까 네. 발 크기 보니까 최소 15kg은 커질 애래요. 아 그래요? 네. 아. 일로 와, 일로 와, 반다리.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기 임시보호 하시다가 좋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주인이 대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저희는 아 그래요? 예. 센터가 2주 동안은 지켜본다고 해서 그 시점 때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아. 여기 어떻게 보면은 펜션 자체가 완전 자연 친화적인 펜션이잖아요. 스테이 펜션이라고요? 스테이 가정집. 스테이 가정집? 도그앤 스테이 뭐 아니, 스테이 빌라여서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변에 제 택배 구역에 네. 스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도그앤 스테이 펜션이 되게 많거든요. 아. 강아지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여기도 강아지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아니요. 그런 데는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펜스를 칠까까지 생각했어요. 여기 아 여기다 펜스를 치고 왜냐면 뛰어놀기엔 좋으니까 최고죠 진짜. 아 이름을 지셨나요? 반달이요. 반달이요? 반달가슴곰처럼. 반달가슴곰 여기 가슴에만 딱 하얀 자국이 있어요. 아 맞아요 반달곰처럼. 반달이 반달 못 알아듣네. 좀 듣네. 아 영리해요. 이렇게 아유, 어? 만나본 강아지들 중에서 정말 똘똘하고 애기가. 강아지들도 많이 좋아하셔서 많이 만나보셨나 보네. 혹시 아니야 누울 거야? 아직 응가한 거를 못 봤어. 응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 응가를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발견됐는데 응가를 안 했어요. 먹는 건 먹었어요? 먹는 거 조금씩 계속 먹어. 아 그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 먹는군요. 애기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 아. 반달아, 와. 다 봤다고는 하시는데. 아, 그러면은, 그, 제 채널을 소개시켜드리고,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막 달릴 거 아니에요? 게시글에. 이 영상에도.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댓글들을 한번 보시고, 저도 댓글을 제가 계속 그 하거든요. 보다가, 뭐, 입양 희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저걸 해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예, 이렇게 연락, 연결이 되도록. 아, 맞아요. 아 시골을 잡으종인가? 아이 너무 예쁜데? 아 어떻게 이렇게 예뻐? 반달아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너? 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서 발견됐대요. 여기 이 앞에서 농막 앞에서 하루 동안 여기 있었대요. 이 친구가 혼자서 와 천둥 번개 막 비 엄청 내릴 때 비 엄청
예, 폭우 쏟아지던 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 반달아. 3개월 됐다고요? 병원에서 3, 4개월쯤? 아이, 반다. 아이, 오로로. 야, 이 친구요? 외지 사람이 버리고 갔다고요? 아. 근데 아, 일주일 전부터 있었어요? 아니, 저쪽에 제가 박양간천길 다 택배를 하는데요. 거기도 개를 막 버리고 가요. 타지에서 와가지고 버리고 가더라고요. 예, 맞아요. 타지에서 와갖고 버리고 가서 제가 또. 그래서 제가 주변에 키울 수 있는 사람 연결을 해줘서 키우고 있거든요. 사장님 박, 차에 관심을, 사장님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다 좋아해요. 다 일단 들이대더라고, 가서. 제일 처음에 내가 시내 갔다 오던 날, 저 해관에서. 예. 이거를 걷어놓고 갔는데, 여기 올라 앉아있어. 시내 가고 갔는데. 아, 이 친구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며칠 된 거야, 그게. 아. 그러면 여기에서 주변에서 떠돌면서 며칠 있었네요. 그래요. 발견되기 전에도. 한 일주일 정도. 부녀회장님도 보셨다고. 부녀회장님도요? 네. 아. 다들 보시긴 보셨는데. 그냥 뭐 이러다가 그냥 가겠거니 해서. 거기에서 안 떠나가지고. 만약에 사장님 부부가 안 거두셨으면 들깨가 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 예. 죽거나 아니면 개장수가 잡아가거나. 개장수가 이걸 뭐로 잡아가?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가? 키워가지고 요즘엔 뭐 키워가지고도 저거 하던데. 네. 저게 달바리 저건데 이제. 달바리. 근데 시골 때 치고는 좀 큰 인기나 이런 게 좀. 그새 저거 하던 게 강아지야. 누가 키우던 강아지죠? 딱 봐도. 신기한 게 얘랑 너무 닮은 거예요. 어, 닮았네요. 그죠? 예. 얘는 누가 콜리랑 레브라도 섞인 거라. 누가 잃어버렸어요? 아니, 이거 종을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아. 닮았죠. 닮았는데요. 완전 닮았는데요. 그쵸? 약간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닮기도 했어요, 얘가. 예. 레브라도 리트리버 검은색이 약간 이렇게 생기긴 했어요, 얼굴이. 예. 근처에 막 돌아다니는 들깨 중에는 커지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아, 맞아요. 약간.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인데요. 안 돼. 안다리 거기 가지 마. 물 마시지 마. 어, 안 돼. 아,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가고 또 올게요, 제가. 아. 들리 여기 언제부터 하셨어요, 펜션은? 저희는 예.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엄청 오래되셨구나. 네. 택배를 많이 안 시키셔서 제가 몰랐구나. 네. 저희가 다른 데서 택배를 받아서 오는 편이다 보니까. 아, 안 돼. 안돼. 반달이! 반달! 제 그러죠. 아, 엄마는 무서워요? 이 애기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지? 상상이 안 되죠? 잃어버린 게 아닐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버렸다기보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실내에서 귀찮으니까 갖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것도 못 찾아오게 갖다 버리고 가는 거야. 일부러 아예 그러니까 원래 집이랑 걸 가서 잽싸게 버리고 도망간대요. 그럼. 예, 딱 던져놓고 딱 도망간대요. 예.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버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애를. 아, 세상에. 얘는? 그 무슨 산인데 거기에는 그런 집게가 엄청나. 농막이 자기 집인 줄 아나 봐요. 여기가 너희 집이냐? 반달아, 여기가 너희 집이야? 농막 강아지야? 농막 강아지? 여기가 너희 집 터야? 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군요. 아, 야, 야. 애견용품 사장님도 유기견 데려왔다. 이걸 주셨어, 이거 먹어. 아, 그래요? 아, 그 애기가 먹는 거네. 예, 애기가 먹는 사료. 와. 저것도 먹었고, 저 뉴트리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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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셨어요. 이거요? 네. 이거 저도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네, 강촌, 이게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강촌 사장님. 강촌 사장님이.
아, 지금은 아 이거 좀 이걸 좀 드리고 가야겠다 제가. 이거 많이 있으니까 이거 제가 좀 드리고 갈게요. 이거 이만큼 주셨어요, 강촌. 아, 많이 있으세요? 깡이 지금 깡이 주려고 샀는데 깡이가 안 먹어. 깡이가 안 먹어서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주셨어요. 그 돌아다니다 불쌍한 애들 주라고. 물도 마시고 예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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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갈게. 다음에 또 보자. 예? 반달아, 다음에 또 볼게. 또 보자.